자,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경 문제입니다. 자, something inside,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told me that, 내한테 말하기를 by now, 지금쯤이면, 이런 뜻입니다. Someone had discovered my escape,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됐지? 그럼 얘가 어디서 도망갔나 봐. It cheered me greatly, 그것은 chilled, 주시고 뭔가 소름 끼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름 끼치게 하다. 물론 칠이 뭔가 싸늘하게 하는 거 뭔가 차갑게 했는 거야. 나를 그지 뭔가 너무 추우면 이게 소름이 탁 끼친 거지. 그지? 굉장히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많은 게 to think that 데디아를 생각하는 것이 they would capture me 그들이 나를 잡아서 capture 대체 붙잡다. 우리가 순간 capture 할때이 붙잡는 거 포착하는 거야. 그리고 and take me back 그지 to that awful place 그 끔찍한, 대체 awful, 끔찍한 이러한 장소로 나를 다시 데려간다고 이제 생각하면 너무 이제 소름 끼쳤다는 거야. So 그래서 I decide to walk only at night. 나는 밤에만 걸었다는 거야. 걷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어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다는 거지. Until I was far from the town. 내가 그 마을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밤에만 들킬 수 있을 거야. 낮에는 대체 After 3 nights walking, 3일 동안 걷고 난 후에 I felt sure. 나는 확신함을 느꼈는 거야. 뭐를? That 이하의 사실을. 자, they had stopped chasing me. Stop ing. 그지?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나를 쫓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I found a deserted 주시고 버려진. 그제? 나는 버려진 cottage. Cottage는 오두막입니다. 오두막을 발견했고 and walk into it.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Tired. 피곤해서. 되나? 내가 피곤했으니까 tired. 대체 분사구문입니다.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대체 I lay down. 나는 누웠습니다. lie, lay, lain. 여기 자동사죠? 대체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지금. 대체 lain 어디에 된다? lay, laid, laid. 대체 요건 타동사입니다. 대체 내가 on the floor. 바닥에 누웠고 그다음에 fell asleep. 이제 A자 붙는 건 보호만 되죠. 잠에 빠졌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I awoke to the sound of a faraway church clock. 나는 깼습니다. 뭐 어떤 소리에? 멀리 떨어진 교회의 시계 소리에 softly ringing. 이 시계가 부드럽게 뭔가 울렸다는 거지. Seven times, 일곱 번. 그러니까 뭔가 시계가 일곱 시를 가리켰나 봐. 그리고 and notice that.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The sun was slowly rising. 그지? 이 태양이 천천히 뜨고 있다는 거. Rise는 자동사입니다. Rise, rose, risen. 여기 자동사야. 됐죠? 타동사는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되겠죠? 됐나? 이건 타동사, 이건 자동사. 됐지? 3단 변화 잘 알아두세요. As I step outside, 내가 밖으로 이제 발을 내디뎠을 때, my heart began to, begin은 to도 되고 ing도 되죠? pound. 뭐 쿵쾅거리기,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근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With anticipation. 이게 지금 핵심이죠. 대체, 뭔가 기대. 처음에는 뭐다? 요게 지금,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대체, 뭐, chill 다다가. 그다음에 anticipation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지금. longing 주시고, 열망, 갈망, 이런 뜻이야. 기대와 열망,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The thought that I could meet Evelyn, 그지? 내가 Evelyn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soon, meet Evelyn soon까지 해야겠네. soon, 그죠?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lighted my walk, 나의 이제 발걸음을 lighten, 가볍게 하답니다. 그지?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지? 뭔가 두려웠지만, 그지? 나중에 희망 있게 됐는가? 몇 번? 2번. 자, 나머지도 안 묻게 move 되는 뭐다? 감동적인. 됐나? 그 다음에 초조한 아니죠? 자, moved 똑같은 게 터치 됩니다. 만진 거 아니야? 변태가 만지면 안 되지? 변태도 아니고 그지? 요건 감동적인이야, 됐지? 자, 그다음 lonely 외로운, 그다음 annoyed 성가신, sympathetic 동정적인, amuse는 뭔가 즐거운, 됐지? 자, 그다음 sorrowful 뭔가 슬픈, frightened 그지? 뭔가 놀라운, 됐지? 뭔가 겁이 나는, 됐지? 무서운, 됐나? sorrowful 요건 슬픈. 됐지? 자, 그러면 답을 일단 2번으로 하고, 그지? 1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I'm sure, 난 확신합니다. You have heard something like, 네가, 당신이 뭔가 다음과 같은 것을, 그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할수 있어. If you just persist long and hard enough.
만약에 네가 단지 persist 주지고, 여기서 persist는 노력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다, 지속하다. 뭔가 오랫동안 그리고 충분히 이제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어떤 것도 네가 원하는 거다할수 있어.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perhaps you have even made a similar assertion. 자, 아마 당신은 심지어 비슷한 assertion, 주장을 이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제? 심지어 했을 걸지도 모른다, 그지, 아마. 그제? To motivate someone to try harder. 그지? 동기를 부여하다죠? motivate. 누군가가,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좀더 열심히 뭔가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비슷한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So, of course, 물론, words like these. 이 같은, 그지? 말들은, 그지? sound good. 자, sound 이형식입니다. 형용사보호. 그제? 자, 좋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surely, 확실히, they cannot be true. 그지? cannot be. 이것은 cannot은 뭐뭐일 리가 없다.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그치? 뭔가 노력만 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지. 자, few of us. few는 얘는 부정어구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can became the professional athlete. 뭔가 전문적인 professional. 그치? 뭔가 그러한 운동선수. 그리고 entertainer. 연예인. 그치? 그리고 movie star.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지. 될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야. We would like to be,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뭔가, 운동, 전문적인 운동선수,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이런 걸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우리들 중에서. Environmen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뭔가 환경적이고, 그지? 뭔가 물리적이고, 그지?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psychological, 그지? 이러한 것들이, 그지? 이러한 factor, 요인들이, 그지? limit our potential, 우리의 잠재력을, 그제, limit 시킨다는 거지. 그지? 뭔가 줄이고, 뭔가 제한하고. 되나? 그리고, and narrow the range of thing we can do.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의 범위를 narrow, 줄이다. 그제?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제? with our lives, 우리 삶에 있어서, 그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의 범위를 줄인다는 거야. 우리가 제한이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제? 프로 뭔가 운동선수나 그지 연예인이나 또는 영화배우 그지 이렇게 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trying harder 그지 열심히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cannot substitute 주지고 대체하다. 그제 뭐를 for talent 재능이나 equipment 주지고 뭔가 장비 도구 이런 겁니다. 그리고 method 방법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But 하지만, this should not lead to despair. 그리고 이것이 절망을, 그지?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 내가 재능이 없는데 계속하면서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Rather, 오히려 차라리, 그지? We should attempt to become the best we can be within our limitation. 이게 지금 답입니다. 뭐 해야 한다는. 맞지? 어이구. 해야 된다잖아. 이게 답입니다. 아이고야. 좀 선생님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지금 삐뚤하게 됐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요 부분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데 뭐를?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될수 있는 것의 최고. 어디 안에서? 우리의 한계, 제한 이런 거 안에서 최고 되려고 하는 거. 무작정 아무거나 최고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We try to find our niche. 자, niche는 밑에 나옵니다. 적소. 됐지? 우리가 우리의 적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딱 맞는 장소를 찾아가. 거기에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전부 다, 그지? 뭔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전부 다 대통령 된다. 그러면 어떡해. 됐지? By the time, 그지? 어떤 때인데, 어떤 때, we reach employment age. 우리가, 그지? employment은 취업, 뭔가 취직. 그러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that is a finite range of jobs. 자, finite. 주지고, 뭔가 한정된. 그치? 한정된 범위의 직업이 있을 거라는 거야. We can perform effectively. 우리가 효과적으로 뭔가 perform, 뭔가를 수행하다 할까? 수행할 수 있는. 그치? 수행하다.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무작정 뭐 아무거나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다? 몇 번? 자, 한번 봅시다.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서 아니고, 자신의 한계 내에서 그렇지. 최고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뭐든지 간에 자기 한계를 모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치고 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답 5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0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nk of a buffet table at a party. 파티에서 뷔페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were perhaps at a hotel. 또는 이제 아마 그지 호텔에 you visited 네가 방문했는 호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ou see platter after platter. 자, platter가 뭐냐면 이게 큰 접시거든. 네가 큰 접시 뒤에 또큰 접시가 있다는 거야. 접시가 음식 접시가 많다는 거지. Of different food 다른 종류의 이제 다른 음식들의 저큰 접시를 볼수 있을 겁니다. You don't eat many of these food at home. 네가 집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and you want to try them all.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뭐 한다? 이 모두 다 먹기로 원하는 거야. 맛있는 거 많다는 거지. But 하지만 뒤집었네. trying them all. 이것은 try는 뭔가 먹는 거겠지. 이 모두 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might mean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Eating more than your usual meal size. 당신의 평소에 일반적인 평소에 식사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 of food. Availability는 뭔가 이용 가능성이죠. 이용 가능성. 그치? 뭔가 다른 종류의 음식의 이용 가능성이 is one factor 한 요인입니다. In gaining weight. 그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살을 찌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에 먹을 게 종류가 여러 개야. 그러면 살찔 가능 요인들 중에 한 개가 된다는 거야. 맞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뷔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류가 많으니까 조금만 조금 먹더라도 이 종류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지? Scientists have seen this behavior in studies with rats. 과학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그렇지? 연구에서의 이 행동을 봤다는 거지. 쥐의 연구, 쥐를 가지고 있는 연구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뭔가 연구가 나오면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 아니면 이게 답이잖아, 사실은, 그렇지? So rats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자, 일반적으로, 그지? 뭔가 몸무게를, 꾸준한 몸무게,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언제, 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유지하는 이 쥐들이, eat huge amounts, 거대한 양을, 그지? 거대한 양을 먹고, 그리고 become obese. obese는 비만의, 그죠? 요거의 명사형도 우리가 알아도 되겠죠? 요 명사형은 뭐다? obesity. 그지? 요거 비만. 됐나? 자, 비만이 되더라는 거지. 뚱뚱하게 된다는 거지.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high calorie food, 그들이 제공받았을 때, present가 원래 주다, 뭔가 제시하다니까, 제공받았다는 거지. 뭐를? 다양한, a variety of, 다양한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Such as, 예를 들면, chocolate bars, crackers, and potato chips. 이런 거를 제공받으니까, 그러니까 비만이 되더라는 거지. The same is true.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 게 사실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지. Of human.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We eat much more. 요게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치? When, 언제? A variety of good tasting food. 맛이 나는 음식들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할 때, 뭐보다? Then only one or two types of food are available. 단지 하나 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보다.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많이 살이 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요지 찾으러 가볼게요. 자, 답은 몇 번? 자, 일단 몇 번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때 가식을 하게 되고, 그지? 그래서 살찌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됐지? 몇 번이다? 3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2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 practice of medicine. 자,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 여기서는 practice 뭔가를, medicine니까 의학의 이제 뭔가 행위. 그지? 진료행위 있는 겁니다. 그리고 practice가 뭔가 변호사 같은 거면 뭔가 개업. 그지? 해서 뭔가 이 변호사 활동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그지? has meant 의미하기를 the average age, 평균 이 나이가, 수명이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 이 이제 모든 나라에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may expect to live, 그지? 뭔가 살도록 기대되어지는 그 평균 나이가, 그지?
is higher,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than it has been,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in recorded history, 기록된 역사에서 그랬던 것보다 그 옛날보다 더 나이가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and that is a better opportunity, 그리고 좀더 나은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야. than ever, 여태 어느 때보다 for an individual, 개인이 to survive serious disorder. 자, disorder는 뭔가 질병입니다. 질병, 뭔가 장애 같은 거 알겠지? 뭔가 심각한 질병에서 개인이 이게 의미상이죠. 이제 살아남을, 그지?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더 높인다가 더 나은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도록 한다는 거지. Such as 예를 들면 cancers, 암, 그리고 brain tumor, 그지? 뇌종양, 그리고 heart disease, 뭔가 심장병 이런 거. 됐지? 이러한 병에서 생존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거지. However, 그러나, 뭔가 뒤집었죠? 여기서는 뭐다? 의료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좋은 거죠, 플러스. 그치? 자, longer lifespan. lifespan은 수명입니다. 그치? 수명이 길어. 더 길어진 수명은 mean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worsening. 분사구문이네. 뭔가 악화시킨다는 거지. food and supply, housing supply difficulties. 뭐 한다? 음식과 주거 공급 어려움을 악화시킨다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네. 맞잖아. 대체 뭔가 뒤집으면서, 그지? 자, in addition. 게다가, 그러면 또 나쁜 건 알겠네. 자, medical services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이런 의료 서비스가 여전히 잘 이제 분배되지 않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골 같은 데는 아직까지 뭔가, 이러한 이제 의료시설도 안 좋고 이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an accessibility. 그치? 뭔가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 그치? 접근성,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remains a problem.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도 마이너스 지금. 그지? 자, improvement in medical technology. 이러한 이제 의학적인 기술의 이런 향상, 개선이 shift the balance of population. 인구의 이제 밸런스에, 그지? 어떤 균형에 이동을 가져왔는 거야. 이동시켰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지? 처음에는 어린 애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이 어린이들이 이제 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받겠지. 그지? 뭔가 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많이 받으니까. 물론 노인도 받겠지. 근데 그때는 뭐 벌써 이제 죽을 때다 됐잖아.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되면 이제 노인도 이제 이렇게 받나 봐. 됐지? 자, they also tie up money and resources. 그들은 또한 그지? 뭐 한다? 이러한 이 의료의 발전이겠지. 이것이. 그지? 돈을 묶어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원을 묶어두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에. 그리고 trained people. 이러한 이제 숙달된 훈련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딴 데에 갈 돈이 여기 이제 쓰이는 거야. 그래서 costing more money, 더 많은 이제 비용을 들게 하고. 그리고 an affecting 병렬구조 지금 ing에 뜻지?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다른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내가 원래는 뭐다? 이거를 뭐다? 뭐 다른 거에 뭔가 도로 깔려고 이제 만약에 돈이 예산을 빼놨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의료 행위 했으니까. 그지? 이 사람들을 뭔가 개선을 의료 행위를 뭔가 개선하거나 의료 기술을 개선하는데 여기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딴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됐죠? 어떻게 보면 얘도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 일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둘다다 같이 나왔다 맞지? 자, 그러면 볼게. 주제는 뭐다? 자, benefit and losses. 뭔가 이익과 그지? 손실. 그치? 발전에 지금 이익과 손실인데 뭐에? 의학적인 발전에 이익과 손실. 1번 답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나왔죠? 자, inequality. 불평등이죠, 불평등. 그치? of medical care. 그지? medical care도, 그지? 뭐, 이제, 우리가 보면, 뭔가, 아까 나왔던, 그지? practice of medicine이 비슷합니다. 그치? medical care의 불평등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은 이 진료를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inequality, 불평등, 이것도 아니고. 자, constant efforts, 끊임없는 노력, 지속적인 노력 to fight off serious disease. fight off, 지금 뭔가 물리치다입니다. 물리치다. 그치? 싸우다, 물리치다. 그치? 자, 그다음 봅시다. endless competition, 얘도 아니고. 끝없는 뭔가 경쟁. To lengthen human lifespan, 그치? 뭔가 인간의 수명을 이제 lengthen 늘리다거든. 그치? 늘리기 위한 끊없는 경쟁 이런 것도 아니고, pros and cons 줄치고, 그치? 찬성, 반대, 그치? 물론 pros and cons가 장단점 이런 뜻도 됩니다. 알겠지? 장단점. 됐나? 자, 찬반인데 뭐에 대한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그치, 뭐에 관하여? 관한, 의학적인이란 예산을 증가시키고 늘리는 것에 관한 찬반. 됐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까? 자, 22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019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한번 풀이해볼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 문제입니다. 자, Dear Mr. Spencer, Spencer 씨에게 I will have lived. 내가 이 아파트에 살게 될 것입니다. In this apartment. 자, 이 아파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for 10 years. 10년 동안. As of this coming April. 그지? 이 오는, 다가오는 4월 달이면, 그때로, 부로, as of 주치고, 뭐뭐 일자로, 언제 때부터, 뭐뭐 일자로, 됐지? 뭐뭐 부로. 그러니까, 4월 달 부로. 다가오는 4월 자, 일자로 10년이 될 것입니다. 됐지? 그래서, 미래 완료를 이렇게 써놨죠? Will have be, 됐지? 자, I have enjoyed, enjoy ing죠? 내가 즐겨왔다는 거지. Living here, 여기 살고. 그리고 나는 hope to, 그지? 희망하기를 continue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희망합니다. continue는 ing도 되고 to do. 이것도 가능하지. 그렇게 하는 거는 계속 사는 걸 즐기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When I first move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s, 내가 처음으로, 그지? 이 그린필드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I was told,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테리 말하다니까, was told은 들었습니다. 데디아의 사실을. 자,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그 아파트가, 그지? 최근에 칠해졌었다고. 일단 수동태가 있으니까 얘는 완전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고. 근데 이 듣기보다 더 이전에 얘가 칠해졌는 거야. 그래서 일단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겠고, 아파트는 칠해졌으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지? 자, since that time, 그때 시간 이래로, 이후로, 그지?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ceilings. 그지? 이제 내가 그 벽과 천장을, 그지? 결코 만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손을 안 댔다는 거지. 자,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s. 지난달을 한번, 그지? 한번 되돌아보면, 뒤로, 이제 이렇게 look around, 한번 둘러보면, 됐지? 그, 둘러보는 것이 has made me realize, 내가 깨닫도록 했습니다. make 사역이제. how old and dull. 이게 한계로 움직여야 됩니다. 됐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dull 주치고 흐릿한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흐릿해졌는지. 그지? The paint has become. 그 페인트 칠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고 흐릿해졌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자,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내가 would like to, 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답이죠.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됐지? 내가 아파트를 새로운 이제 코트로, 페인트 코트 주시고, 칠입니다. 칠. 페인트 칠로써, 그지? 업데이트 하고 싶습니다. 업데이트는 뭔가 새롭게 하다, 새로이 하다. 됐지? 새롭게 하다. 이게 지금 답이지? 되나? 자, 그 다음 봅시다. I understand that 내가 이야기를, 데디아의 사실을,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내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비 틀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and that, 요 that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understand that에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또뭘 이해하고 안다 하면, I must get permission to do so. 그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치? 뭐,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as per 밑에 나옵니다. as per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the lease 임대 agreement 계약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 임대 계약에 따라 허가를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please advise 제발 나한테 이제 advise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변해 달라는 거지. and your earliest convenience 주시고 이게 뭐냐면 형편이 되는 대로 그제 편한 때 이런 뜻입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됐지? 그러나 편할 때 이제 그지? 가급적이면 빨리 뭐 이런 뜻도 있고 편할 때 그지? 형편이 되는 대로 그지? 빨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됐지? 이거 수거입니다. At once, earliest convenience.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몇 번? 아파트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3번. 됐죠? 자 그러면 1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